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히프라의 서상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사업부문장을 맡고 있고요. 히프라는 동물 백신 전문 회사로 저희가 여러 가지 양돈 백신을 아마 한국에 소개하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프라라는 데가 한국에 들어온 지 사실 엄청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히프라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히프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원래 국내 회사에서 연구개발팀에 근무를 하고 있었었는데, 히프라라는 회사를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모여있는 학회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히프라라는 회사가 제가 추구했던, 저는 백신 쪽의 전문가가 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백신 쪽에 투자도 많이 하고 새 제품도 많이 나오고 또 굉장히 축산 쪽에 집중을 하는 걸 보고서 관심을 있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기 위한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일단 다국적 기업들은 대부분 경력직들을 어느 정도 선호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국적 기업에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영어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영어를 잘하지 못했었는데 와서 이제 사용을 하고 주로 이제 외국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러워진 부분들이 있는 거라고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보면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사실 지금 양돈 업계에서 통역을 거의 도맡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궁금한 게, 그런 데서 통역하면 통역비 같은 거 주시나요? 아, 저는 따로 통역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일부러? 네. 어차피 저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같은 사람이 통역비 받기. 아, 그래요? 앞으로는, 네. 앞으로는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국적 기업에서 일할 때 장단점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국내 기업도 일해보셨으니까. 일단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유연성이 있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좋은데, 국내 기업도 있어봤지만 아무래도 위계질서나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존 것을 하지 않고 새로운 걸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다국적 기업은 좀 열린 사고가 있어서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생각을 내면 좀 받아주려고 하는 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35세 비즈니스 매니저를 하게 됐는데, 아마 일반적인 국내 회사라면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젊고 그 다음에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에 좀 지지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지금 37입니다. 37인데 한국 이 사업은 부문장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죠. 동갑 아니세요? 저랑? 아, 저 35입니다. 아, 그러세요? 죄송해요. 형! 형인데? 동갑이시죠? 당연히 형이라고 알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수평적인 문화가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상하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마음 터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제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수평한 관계에서 많은 커뮤니케이션하고 논의를 하게 수 있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이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장점이 진짜 확실히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것도 되게 많이 해보려고 하고. 그죠. 저희는 항상 새로운 걸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판촉물도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교육도 좀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해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3, 4년 전에 아프리카 대저병 발생하기 전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다들 왜 이걸 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너네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왜 이걸 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한 건 이거였거든요. 아마 중국에서 발생하고 한국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을 소개하는 세미나는 수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실제 적재적소한테 고객이 필요한 세미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했고요. 그리고 젊은 회사다 보니까 좀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경력이나 아니면 실수하는데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묻다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하고 올해도 히프라이 2022년을 전문가에게 묻다라고 해서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각기 매년 다른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세미나나 아니면은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외부 전문가들이 보는 히프라 뭐 이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는 게 좋을지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나 강점들 이런 것도 물어보면서 좀 강점이 있으면 강화하자 이런 의지에서 행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화를 얘기를 할 때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한도 끝도 없거든요.
직원들한테 우리가 차별화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고객이나 아니면 축산업계에 도움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 그러면 하자는 거는 진짜 100가지가 넘을 거예요. 근데 하지 말자는 걸 정하면은 오히려 그 하지 말자는 데서 우리의 특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가 돼서 고민은 많이 없으신가요? 되게 일찍 되셨잖아요. 제가 고민하는 거는 저의 성장도 그렇지만 직원들의 성장이 제일 고민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저 혼자만 잘하면 됐는데 이제 같이 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제일 많았습니다. 저만 행복하고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제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고요. 그 농장에서도 보면은 그 직원들 만족도가 높은 농장이 성적들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 직원 구성원들도 좀 행복해야 저희도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복해 하시나요? 행복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장님으로서 이제 대표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일단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소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소통할 거니까 얘기해 라 그러면 이거는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을 내가 평소에 봤을 때 이분은 얘기하면은 들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내가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농장분들이라면 우리 농장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이 듣둥말둥하고 넘어가서 내가 힘들게 얘기한 것들이 아무 효용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그분은 결국에 포기하고 이 조직에 애정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것들 작은 얘기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줘서 어떻게라도 반영시켜주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분이 틀린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게 왜 틀렸는지 우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좀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서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질병이나 뭐 주목하고 있는 질병 같은 게 있나요? 최근에는 저희가 돼지 부종병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부종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처음 질병에 대한 백신이 나오다 보면은 그 질병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돼지 부종병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편견들이 많이 갖고 계세요. 왜냐면 돼지 부종병이라는 것에 백신이 없었고 완벽한 해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해결됐어. 부전식으로 하던 치료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솔루션이 나오고 방법이 나와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부종병이 뭔지를 파악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피해가 뭔지도 파악하기 힘들었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부종병에 대해서 한 1, 2년 사이에 얘기를 하면서 저도 가끔씩 놀라는 게 효과가 농장에서 나타났던 효과가 저희 교과서로 배웠던 것들이나 아니면 그런 증상들이나 이런 것보다 더 좋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성적에서도 많은 개선들을 보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마 위탁을 보내거나 이런 좀 대형 농장들 위주만 쓰고 계세요. 위탁장에 보내기 전에 이제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백신을 해서 좀 성장성을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고 계신데 이제는 다른 일괄 사용 농장들이나 아니면은 개인 농에도 저희가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이게 연말인데 그러면 22년도의 개인적인 목표랑 히프라의 목표 뭐 이렇게 나눠서 회사의 목표는 우리가 성장하는 것들이 실제로 축산업계나 양돈산업에 도움이 된다를 보려고 항생제 사용량을 감소됐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저희 백신은 많이 팔았는데 항생제 사용량은 줄질 않았어요. 올해도 줄질 않아서 좀 더 저희가 신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그 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내년에도 당연히 저희 백신을 많이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생제 사용을 줄이면서 한돈산업이 좀 더 순환농업 측면에서나 아니면 고급육 생산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전반적인 목표입니다. 되게 목표가 높으시네요. 네, 언젠가는 저희가 항생제 좀 적게 쓰는 나라의 축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살짝 높은 편이죠, 많이? 저희가 2등 아니면 3등일 겁니다. 1등이 어딘가요? 중국이죠. 아, 역시. 네. 이걸 왜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항생제 절감이라는 게 모든 것의 첫 단추고 첫 걸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요소수 사태 보셨잖아요. 글로벌 공급망 해가지고 요소수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디젤차들이 운영이 안 되고 아마 많은 농가들이 출하나 사료차나 이런 데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공급망에서 보면은 결국에 양돈이라는 것도 하나의 공급망입니다. 하나의 공급망에 있는 건데 저희가 항생제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분변이 항생제 내성균이나 이런 걸로 오염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낸 유기비료 퀄리티가 좋지 않다면은 그 유기비료가 다시 경종으로 가고 그것이 순환농업이 되는 데는 또 하나의 체인이 걸릴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안전한 식품을 하지 않는다면 또 역시 사람들이 먹는 식품 체인에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하나의 행동들, 뭐 항생제를 써서 성적을 높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항생제 내성균 문제가 된다면은 우리가 순환농업, 경종과의 협업도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식품 소비, 한국,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공감도 사기 어려울 것이고 이런 체인들이 하나씩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선적한 과제들이 있겠지만 그 과제들이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리더가 성장을 해야 조직도 성장할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성장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좀 개인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부분들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들 핑계로 제가 많은 분들 많이 만나질 못했는데 내년에는 좀 많이 만나 뵙고 얘기도 들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정말 다른 생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맨날 같은 사람 만나잖아요. 같은 사람 만나면은 결국에 같은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일과들을 계속 보면은 계속 같은 분 사람만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저희가 젊으니까 어느 분을 만나도 거리낌 없이 잃을 거 없이 가지만 점점 이제 연차가 높아지고 한다면은 내가 굳이 만나야 되나?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들 텐데 그런 생각을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꿈도 꿔요. 꿈을 꿀 정도로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꿈을 꾸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의사는 예전에 현장도 많이 가려고 그러고 얘기도 많이 듣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완전히 바뀐 것 같아? 꿈에서 누가 딱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을 번쩍 뜨면서 일어났어요.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직원들한테도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항상 내가 아직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나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제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십니까? 책은 많이 보는 편입니다.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아까도 느꼈는데 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럼 뭐 신문도 읽고 책도 읽고 네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도 많이 보고요. 네. 대표들은 약간 좀 그래야 되나 봐요. 유튜브를 많이 봐야 됩니다. 유튜브를 많이 봐야 됩니다. 네, 돼지 배움터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